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대한전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또 대한전선 주주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이렇게 좋았죠? 전선 관련주들. 전선 관련주들이 굉장히 잘 움직이고 많이 움직였습니다. 실제로 뭐 가온전선은 최근에 악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그외 전선 관련주들도 굉장히 강세를 보였어요. 예, 제가 말씀드렸죠. 전선주들 끝낼 수가 없다. 예. 그리고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당연히 움직였겠죠? 예, 뭐였어요? 이거 사실 영어로 어제 뉴스가 있었어요. 어제 영어로 뉴스가 있었는데 크게 반응 안 하다가 우리나라 그 기사로 딱 옮겨지니까 반응을 시작했는데 이거였습니다. 미국 바이든이 5년간 16만 킬로미터 규모의 송전선을 개선하게 업그레이드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북미 전력망 교체 사업 수주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였습니다. LS전선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전선의 투심 요거였어요. 요 이슈였고 뭐 말씀드린 대로 뭐 대원전선 엄청나게 움직였고 재룡산업, 일진전기, 세명전기, 가온전선 등등 굉장히 또 많이 움직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일단 대한전선을 봐야겠죠. 대한전선의 가장 중요한 수급은 최근에 뭐였습니까? 연기금이었죠. 근데 오늘 누가? 외국인, 즉 프로그램 매수가 엄청나게 움직였어요. 엄청나게. 보시면 연기금, 사모펀드, 기타 법인, 투신, 기관들, 은행 빼고 쌍끌이 매수에 외국인들까지 매수. 게다가 개인들의 매도. 주가 상승에 필요한 수급은 다 만들어줬죠. 그러면서 이렇게 아침부터 쫙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쫙 올라갔다. 그래서 12,000원과 14,000원 사이. 14,000원. 여기였어요. 여기. 여기서 제가 말씀 계속 드렸었죠. 요 구간에서 계속 흔들어 줘야 된다고. 요 구간에서 흔들어 줘야 다시 위로 갈수 있는 힘을 어디서 모으는 거예요? 여기서 모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변동성이 나와주는 건, 변동성을 많이 만들어 주는 거 뭐예요? 변동성을 많이 만들어 주는 거. 누구는 밑에서 가져와서 매도를 칠 수도 있습니다만, 저라면 여기서 매도 칠 바에는 여기서 한번더 모아 와서 저 위에다가, 왜 상방 포텐셜이 훨씬 더 많으니까 저 위에다가 팔지 굳이 구태여 여기다가 팔까를 생각했을 때, 아, 저는 굳이 여기다 안팔것 같다. 그리고 제 분석도 여기는 파는 것보다는 변동성을 계속 주면서 악성 매물을 소화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다리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 생각은 뭐 바뀌지 않았습니다. 동일합니다. 전 그럴 것 같아요. 여기선 끝나지 않는다. 절대 끝나지 않는다. 그리고 14,000원을 뚫어줘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대장주가 대원전선이었어요. 대원전선이 1시 20분에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후발주자들이 쳐줘야 되는데 1시 34분에 고점을 대한전선을 찍어줬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세명전기, 가온전선, 재룡산업과 같은 상대적으로 조금 어떤 종목들, 가벼운 종목들이 좀 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무게감 있는 종목들 별로 안 좋아하죠. 별로 무게감 있는 종목들 별로 안 좋아하고 어떤 종목들 좋아해요? 시원시원하게 움직이고 막 팍팍 올라가고 한번 움직이면 팍팍 튀는 또 그런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후발주자들 안에서도 이제 순위가 좀 바뀌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선 관련주들 말고는 별로 움직이는 게 없었어요. 전선 관련주들 제외하고는 움직이는 게 없었고, 그렇게 12,000원과 14,000원 사이 여기서 변동성을 강하게 보여주는 건 14,000원을 뚫고 올라간다라고 해서 여기는 어떤 구간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세력들하고는 좀 그렇고 뭐 외국인 기관들 그 주가에 영향을 주는 놈들의 모순 구간 매집이 있었던 구간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가격을 그을 때마다 그냥 그 생각밖에 없어요. 제가 12,000원 밑에서는 이질 수가 없는 가격이다라고 했을 때나 비웃었던 사람. 12,000원 밑에서 질수 없는 가격이다라고 했을 때 비꼬았던 사람. 과연 그 사람들이 지금 종목을 갖고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냥 저는 제가 뭐 대한전선을 뭐 쥐락펴락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했던 말에 대해서 뻥은 안 쳤다. 뻥은 아니었다라는 것에 뭐 충분히 좀 어떻게 보면 만족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제 꾸준히 봐야 돼요. 저는 전선 관련도 절대 안 끝났다고 봅니다. 저는 아직
끝나기가 어렵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푸근하게 보셔도 되실 것 같아요. 네, 푸근하게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여러분들께서 저희 또 주도주 체험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시즌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실적 시즌 끝나면 어때요? 이제 변동성 열심히 보여주는 업종별 강세, 테마성 장세들이 또 옵니다. 예, 또 와요. 그러면은 그때는 좀 우리가 활발하게 또 매매하면서 돈 벌어갈 수 있는 시장 오니까, 어차피 전선 대한전선 주주 분들은 대한전선 지금 그냥 갖고 있으면 되고, 예, 갖고 있으면 되고, 추가 플러스 알파 수익 제가 분대 TV 함께 만들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곧 5월입니다. 가정의 달. 예, 저희가 계좌 푸근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대한전선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된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언제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아니 내일이 아니죠.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